오늘의 위험한 랭킹 1위는 누굴지 위험한 랭킹 1위를 공개합니다. 위험인물 뒤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건강인물은 청신호를 받으시겠습니다. 바로 과까지 내셨던 최진희실지요? 아니면 오늘 아침에 수채구멍에 막혔다는 신정령실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위험한 랭킹 1위 누굽니까? 오! 신정령 씨가 위험한 랭킹 1위에요. 최진희 씨 반대로 7위입니다. 내가요? 좋습니다요. 어머! 예, 예. 오! 아니, 먼저 우리 신정령 씨가 과연 어떻길래 지금. 네. 그 신정령 씨 같은 경우. 예, 아, 최진희 씨 갑자기 죄송하다고 지금 사과하시는데요. 신정령 씨. 신영영 씨를 먼저 좀 해볼게요. 신영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초반이신데 예.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예. 앞으로 가장 예우가 좋지 않을 것 같은 몇 가지 소견들이 보여서 나이 대비 지금 예, 마음은 아팠지만 가장 위험 인물로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네. 실제 신영영 씨 모발 수술 갔다고 관찰해 보면 이 출연하신 7명 중에서 네. 가장 적었습니다. 아, 네. 아, 그래요? 그리고 특히 후두부, 그러니까 뒷머리 있는 부분도 모발이 가장 가늘고요. 어, 겉으로는 그렇게 안 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머리를 살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예, 나이대를 감안했을 때 거군요. 사실 데이터상으로 보면 가장 이제 낮은 분포를 보였고요. 사실 두피가 건조하고 군데군데 각질들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가려움증, 그러다 보면 긁고 염증 생기고 모발 부러지고 음흠. 또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약간 두피 보습제와 예. 약제를 좀 치료를 하셔야지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 제가 안 그래도 허약한 그런 걸로 좀 했었는데 예, 예, 예. 몸이 허약해서 머리라도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머리카락이 좀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됐고 <이제? 웃음> 어, 이분도 뒤늦게 뭐 언짢아 하시네요. 오늘의 네. 주인공이에요. 어찌됐건. 네. 네. 저는 진짜로 모발이 좀 아, 이거 머리가 빠지거나 그래도 네. 한 분도 없으시니까 마을 사람들도 한 분도 없으시니까 우리는 심지어 나무도 이렇게 나무가 많이 나는 분들이신데 마을에 나무까지도 괜찮은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건 진짜 묘짜예요. 아유 뭐 끝이 안 나네 이분들이요. 자 그리고 한편 어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이 네. 얼굴 성형에 쓸 돈은 없어도 머리에 쓸 돈은 써야 된다고 예, 생각하였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관리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관리를 뭐 제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 굉장히 겸손이셨어요. 아까는 막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시는데. 지금처럼 해오시는 대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측정해 본 결과에 따르면 연세에 비해서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모발 수술을 갖고 계시고요. 예. 모발 굵기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 굵기도요?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비어있는 모공들이 꽤 있으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휴지기 모발 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모발들이, 모공들이 많이 비어보이고 또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 이제 폐경에 이르게 되면 아무래도 그 속도가 더 가속도 됩니다. 그래서 가속화돼서 모발이 훨씬 더 가늘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또 두피가 약간 건조한 양상을 보이셨는데 설사 염증이 생기시더라도 두피가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별다른 그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두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나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여기 나온 것이 얼마나 좀 좋은지 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기 비타민에서 한 시간 동안 롤러코스터를 여러 번 타셨어요. 네. 지금. 네. 그런지 몰랐는데 성격이 있으신다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